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. 더좀 날씨가 아주 덥진 않고 선선합니다. 긴팔 긴바지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긴팔도 사람들 보면 입고 보통 이제 짧은 팔들 입는 것 같아요. 긴팔들도 많이 입는데요.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. 네, 반바지 입는 사람은 가끔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은 긴 바지를 입는 날씨인 것 같아요. 우기라는데 지금 해가 좀 떴네요. 해가 좀 떴습니다. 커피 맛 나는 콜라가 아주 매력적입니다. 한번 먹어보니까 이거 처음에는 좀 잘못 골랐나 했는데 맛을 보면 볼수록 훅진 맛이네요. 아주 좋아요 이거. 야, 한국에 왜 이런 콜라가 안 들어왔지?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야,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. 진짜 먹어보니까 맛이 독특해서 아주 좋아요. 아, 이렇게 여기 좀 해외도 나와보고 이래야지 좀뭘 알지. 참. 아, 진짜 맛있네. 아, 진짜 싱가포르 가야지, 진짜. 잘못 온것 같아. 잘못 온게 아니라, 아이고. 진짜 해가 뜨니까 좀 경치가 훨씬 잘 나오네. 아, 싱가포르를 뭐 했는데, 신청했는데,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취소가 됐죠. 이야기 취소가 됐어요. 아, 진짜. 예약이 취소가 돼가지고 이러다 저러다가 원래 말에 두번 올라 그랬는데 둘다 취소가 된 거예요. 아, 진짜 열받아. 그러다 겨우 이 다낭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. 하나. 아유, 두번올 거를 한 번뿐에 못 놀았네. 게다가 날씨도 되게 더운 데 가고 싶었는데 별로 안 좋네요. 좀난 태양볕에 좀. 네. 역시 저번에 말레이시아 간게 코타키나발루 거기 간게 최고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거기 온도 33도 이렇게 나왔거든요. 아, 여기 25도 정도 되니까 지금 그냥 그래요. 여기 25도? 인터넷에 아까 보니까 25도 뭐 19도? 무슨 뭐 가을이야? 지금 어디 한번 볼까요? 다낭 나옵니다. 다낭 24도. 다낭 24도라고 딱 나오네요. 에이, 별로예요. 24도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? 저번에 대만 갔을 때도 이 날씨였는데 별로 덥지도 않고 여기는 좀 지금 우기라고 해서 좀 습한 것 같아요. 살짝 좀 습한 기분. 아, 30도가 돼야지. 뭐 33도 돼야지 진짜 여름이지. 에이, 여름 같지도 않은 여름. 여름도 아니지. 적도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가 좀 비싸더라고요. 베트남, 태국이 좀싼거 같습니다. 물가가. 아, 돈 생각하면은 베트남, 태국 가야 되는데. 자, 나가 또 자꾸 피자 치료를 줬다고 하면서.
못 찾고 있어. 중앙부터 얼굴 추적이 살고. 커피 맛은 나는 콜라 이거 짱입니다. 꿈맛이라도 커피 맛이 나 이거 좋아요. 그리고 이건 330ml입니다. 동남아쪽은 캔이 다 330ml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한 300ml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작아요. 우리가 사람들 그렇게 탄산을 많이 안 마시나 보죠. 한국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. 옛날에 한국에도 제가 350ml를 주로 먹었는데 저도 어릴 때 그때부터인가 그렇게 큰 캔에 대한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날씨 탓인가요? 날씨가 좀 덥고 체력이 좀 크면은 물이 더 많이 필요한 거니까. 이제 갈 때가 태운 것 같은데. 아유, 바람입니다. 쓰레기통인데. 쓰레기통이 있다. 쓰레기통인데. 그쪽에 공항에서 엄마. 자, 이제 점심 먹으러 이동하십니다. 오늘 점심 메뉴는 베트남식 쌀국수인데요.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노이에 왔을 때 먹었던 유명한 쌀국수 아세요? 군짜라고 하죠? 예. 자, 국물에 면을 넣어서 또 그 옆에 시골구이로 된 고기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. 야채도 있고요. 자, 이제 식당 가서 점심 드시고 우리가 이제 호텔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. 호텔로 가면 아마 12시 반 전후가 되겠죠. 근데 그때 체크인 돼요, 안 돼요? 예, 알죠. 아시죠, 다. 국제 기준상 12시에서 2시. 체크아웃은 12시. 체크인은 2시. 또 조금 더 빠른 데는 11시 체크아웃 하는 데도 있고, 3시 체크인 되는 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가시게 되면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방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운 좋게, 오래 기다리지 않고 체크인 할 수도 있겠지만, 점심 먹고 가면, 아마 조금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전 미리, 인지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잘 보이네. 네. 저기가 용다리 공원이에요. 예. 그 주변. 예. 제가. 네. 그 건너편에도 조각공원이 좀 있고요. 여기도 이제 용다리 공원이라고 해서 전역간 건너편과 이 편이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오늘 일정은 여기 낮에 오신 분들은 저녁밖에 없어요. 네, 쉬시면 돼요. 호텔에서. 자,
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내일 모레 마지막 날까지요. 2시간 일정 거의 안 나옵니다. 아침 6시, 아니 7시, 8시에 나오게 됩니다. 7시 이전, 8시 이전에 나오게 됩니다. 아침, 그리고 저녁 늦게 끝날 때는 한 9시 반 정도에 끝납니다.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. 뭐 수영장이고 뭐 갈 여유가 없습니다. 오늘 정말 호텔에서 수영장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. 오늘 그래도 비도 안 오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춥지는 않잖아요. 마음껏 이용하십시오. 딴짓 하지 말고 괜히 뭐 롯데마트 가서 그 뭐 G7 쿠키 한국에서 사면 더 쌉니다. 네, 더 좋은 걸로 살 수 있어요.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좋은 거 아닙니다. 뭐 모르고 와서 인터넷 블로그를 그 싸구려를 입고 와서 뭐 롯데마트 비싸게 티셔츠 갔다 와서 10에 더 나올 거예요. 롯데마트가 좋은 물건을 파는 데도 아니고 비싸게 파는 데인데 베트남에서는 사시려면은 나중에 좋은 커피는 다 따로 파는 곳이 있습니다.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어떤 분은 한참 돌아다니니 유튜브에다가 잔뜩 적어갖고 왔어요. 인터넷에서 보고. 그런데 결국엔 다 보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왜 우리나라 한 20년 전 수준이니까요. 그런데 결국엔 뭐 갖고 간지 아세요? 두루마리 휴지 갖고 왔어요. 여기 와서 왜 두루마리 휴지를 왜 사요? 택시비가 더 나오는데. 그런 한심한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. 인터넷 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음식 좀 맛있다고 믿지도 안 합니다. 이제는 왜 아직까지도 뭐 베트남 몇 분 G7 커피 타보세요. 뭐 마지막에 가로 남아있나 안 가라냐 안 남아있나. 나쁜 커피는 아니지만 좋은 커피가 아니라는 겁니다. 대중교통이 발달 안 돼서 버스가 발달이 돼야지 오토바이가 사라지겠네. 그렇구나. 한국에 오토바이가 없어지면 버스 때문에 버스가 가기 싸니까 오토바이보다 버스가 싸니까 사람들이 버스를 탄 거지. 지하철하고 한국 오토바이 싸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고. 주거 환경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다. 아, 이제 식당으로 내리겠는데요. 귤 부분 항상 챙겨서 내리세요. 네. 아, 이걸 보고 깨닫고 있다. 아유, 식당. 아, 난 밥 먹을 때 제일 좋아요. 어이구. 바닥도 이런 걸로 깔아놓기도 했네요. 전용 고급 식당인가? 식당 봐라. 반짝반짝. 그 바닥이 타일이야, 타일. 어우, 깨끗해. 엄청. 자, 앉으세요, 8명. 8명. 우와. 3대2대2 이쪽으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. 3대2대2 있으시죠? 그리고 나머지 두분 이쪽으로 앉으시고. 짜잔. 짜잔. 눌렀대. 사진 좀 찍어봐라. 이거 공유하자.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항상 큰 아이였어요. 먹어야 되니까.